자, 제자들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갔습니다. 이 사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시대는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과 이야기하는 것도 관습에 맞지 않고요. 특별히 길에서 여자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에서는 아내하고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은 이방 사람, 그것도 여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도 뭐 이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해.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 뭐 하십니까? 막 이랬을 텐데 이제는 예수님이 뭐 지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이었죠. 자, 이 27절에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욕망에 얽매여서 죄에 매여서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의 갈증이 시원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 그렇게 되었죠.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어가기 위한 물동이를 이거 왔잖아요.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달라진 거 보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몇 시에 물을 길러왔죠? 낮 12시. 왜 낮 12시에 물을 길러왔습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와서 물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돼서 예수님을 만난 이 감격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평생 피해왔던 사람들을 이분이 만나러 일부러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했잖아요. 만난 거죠.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것은 복음을 영접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돼요. 욕망에 매여 있는 욕망을 채우려고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게 살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편안해져요. 여러분들 이거 경험하십니까? 이전에는 하루만 놀아도 불안하죠. 맨날 통장 보면서 얼마 남지 않으면 막 저거 어쩌나 빨리 벌어야지 하고 막 그래서 한 달 쉬고 두 달 쉬면은 막 너무 초조해서 어쩔 수가 쉬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휴식을 주셨다 생각하지 않고 막 불안한데 요즘은 어떠세요? 조금 쉬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휴가를 주시는구나. 그죠? 언젠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런 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닌가요? 아직도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 가져도 가져도 끝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이란 죄, 정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죄에서 해방되어 그렇게 많이 갖지 못해도 그렇게 최고의 대우를 받지 못해도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매여서 우리가 자존심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 말이 밤새도록 생각이 난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니까 저런 말을 할까? 내가 어떻게 행동했기에 저 사람이 날 저럴까? 평소에 옛날부터 나한테 대한 억감정이 있었네?
그러니까 저 말 한마디로 날 표현해서 날 완전히 이렇게 별차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나 저 사람 내일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생각하느라고 너무 속이 상해서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왜 그럴까요? 내 얼굴이 형편 없어졌잖아요. 내가 완전히 자존심이 상해 버렸잖아요. 이건 뭡니까? 명예예요. 명예.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이 평판과 내 얼굴이 먹칠되면 안 되는 이것은 명예의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현상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것은 내 예수님보다 얘 명예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그런 얘기 한번 듣잖아요. 그럼 교회 당장 끊어요. 나 그 사람 있는 교회 나갈 필요 없다. 왜냐면은 내 명예가 예수님보다 먼저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런 분은 아직도 죄에서 해방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죄의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누가 한마디 해도 괜찮아요. 그죠? 예. 그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한테 억울한 소리 하는 사람, 예, 보기 싫어서 나 그 교회 안 나갈 거야. 사실 교회를 옮기면 신앙이 이렇게 시들해지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나한테는 큰 문제가 안 돼. 내 얼굴 세우는 게 더 문제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나도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어서 새 사람 되어 새 생명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하는 것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서 해방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러 동네로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된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 자의 한 자는 이렇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분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대요. 유전인가 보대요. 어떤 유전이 있냐 보면은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결혼했는데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늘 이쁘게 보인대. 다른 여자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설레고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대요. 이것을 억제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말을 걸게 되고 자기 아버지도 이 여자 저 여자 저 여자 이 여자 얼마나 만났는지 모른대요. 엄마 속되게 속였다고. 근데 본인도 그렇대요. 어떻습니까? 다른 여자 만나면 잠깐 기분은 짜릿짜릿하죠. 근데 이 기쁨이 영원합니까? 이 기쁨은 세상의 죄악에서 느끼는 기쁨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요, 참 신기한 것은 세상에서 아내가 제일 이뻐 보이더래요. 할렐루야. 음란의 죄에서 해방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단둘이 오순도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런 거죠. 그죠?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네. 사마리아 여인도 한 사람의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럼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예, 거기 28절에 가면은 뭘 버려두고 가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왔어요. 자, 이분이 우물가에 뭘 길러왔어요? 물 길러왔죠? 물을 담아갈 그릇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물을 담았습니다. 근데 이 물동이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길어간 물로 뭐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먹고 마시고 살는데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물동이를 어때요?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가요. 이 귀한 거를 버려두고 왜 동네로 들어갈까요? 예수 만난 감격을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예수 만난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전하려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복음을, 예수님을 만난 걸, 이 간격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갈까요? 막 빨리 갈까요? 빨리 뛰어가겠죠. 그렇게 물동이 이고 가면 어째요? 물이 찰렁찰렁찰렁 이 간격을 나누는데 물동이가 방해가 돼요. 빨리 가고 싶은데 방해가 되죠. 복음을 증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버려두고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그러죠. 복음 전하죠 했더니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못한다고. 이제 그걸 버려둔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물동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에 매여서 예수 믿기 전에 죄에 노예되고 욕망에 노예되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예, 그렇게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것은 옛사람의 생각을 버려두는 것이고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두는 것이고, 예, 그렇게 이제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버렸기에 자신 있게 이제 동네로 들어가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생각과 습관을 버려두고, 예, 예수님 만난 감격이 난 이렇다 하고 사람들 앞에, 예, 소리쳐 전할 수 있습니까? 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 성경학습 시간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전에 엄청 엄청 알뜰해서 뭐든지 내 손에 들어오는 거는요 하나도 나가지를 않는데요, 누구 하나 주는 거 없이 이렇게 좀 욕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알뜰하게 챙겨가지고, 내가 또 형제 중에 막내라서 받는 거는 잘 받는데요, 그리고 밑에 동생이 없으니까 주는 거는 모른대요. 늘 위에서 주기만 하니까. 그래서 늘 받기만 하고 내 손에 들은 건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정상인지 알았대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 말씀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제 나도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휴지가 다섯 개가 생기면은 이 휴지를 세 개를 나눠주고 자기는 두 개만 쓴대요. 그랬더니 이전에 다섯 개를 나 혼자 다 쓸 때보다 세 개를 남한테 나눠주고 두 개만 나한테 쓰니까 그렇게 기쁘더래요. 혼자 다 쓸 때보다 그렇게 기쁘더래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내가 같이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죠. 여러분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예,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욕망의 노예로 살다가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그때 생기는 기쁨은 멸망하는 것이요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느끼는 이 기쁨은 영원한 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기쁨이요 인생을 살리는 기쁨이요 세상을 살리는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겪어본 줄 믿습니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경험하게 해달라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변화된 나 자신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얽매이고 죄의 노예되어 살아갔던 이 모든 사람이 사람들 앞에 갑니다. 자, 사람들 앞에 가는 것 자체가 변화된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변화되었다고 보는 거죠. 세상엔 절대로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우물길러 올 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나 누구나 다 아는 얼마나 죄악 가운데 얼마나 타락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굴 들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변화되었죠. 변화된 걸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여기 앞에서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 여기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아닌 여섯 명의 남자와 같이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한테 말했다고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들킬까봐, 사람들이 알고 손가락질할까봐, 나를 비난할까봐, 비방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 눈초리 싫어서 그냥 꽁꽁꽁꽁 숨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이 자기 발로 동네로 들어갑니다. 자기 발로 사람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나 이렇게 살한 거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말하더라.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야. 이 사람 여러분들 와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에게로 여러분들 와보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가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것은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태까지 꽁꽁 숨겨왔어. 사람들이 알까봐,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뒤에서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지 못한, 말조차 하지 못한 그것을 이제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얘기를 사람들 앞에 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 나한테 하더라. 그의 예수님 만나러 여러분들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허물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 얼굴 깎이는데, 내 얼굴이 엉망이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기의 부족함보다, 자기의 허물보다 나의 허물이 얼마나 드러날지라도 나의 이런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의 이런 부족함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싶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든 내가 어떤 사람이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높여주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용기를 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학습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은 정말 자기의 부끄러운 거 하고 내가 이래 한 거 말하기 어려운데 서로 잘 하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이야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하면서 그런 묶여있던 죄에서 해방되는 자신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날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어떤 아주 오래전인데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 요즘 시대에 글자를 모른다는 건 학교를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한글을 배우는데 글자를 하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라비아 숫자는 알아요. 1, 2, 3, 4는 알죠. 근데 이제 정말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성경 몇 장 몇 절 이제 목사님 피면서 같이 읽읍시다 하고 읽게 되는데, 자, 그래서 몇 장 몇 절 숫자는 알고 페이지는 아니까 펴라는데 펴요. 근데 내가 글자를 모른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부끄러워서. 내가 글자를 모르는 걸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나의 부족함이 들킬까 봐, 나의 부끄러운 행색이 들킬까 봐 읽는 척하고 따라 읽죠. 근데 그게 무슨 글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몇 년을 계속 이제 글자를 그 집에서도 계속 틀어놓고 읽으면서, 테이프 틀어놓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이렇게 생긴 모습은 이렇게 읽는 거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하고 이게 언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글자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글자를 알게 됐어요. 이제 찬송가를 보면은 이제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성경 어디 펴라 하면은 이제는 그 글자를 보고 읽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제서야 간증을 합니다. 내가 원래는 글자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요. 예. 내가 글자를 모른다는 말을 죽어도 하기가 싫은 거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저 요즘은 내 노래 못한다는 얘기를 아주 쉽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맨 처음에 이 말을 할 때, 나 노래 못해요, 나 음치예요, 이 말을 할 때 막 가슴이 떨리고 입이 안 떨어지고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근데 사실 내가 노래 못하는 건 주위 사람들이 같이 노래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말 안 해도 알려진 사실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내 입이 안 떨어지는지요. 참 그동안은 정말 음악 시간에 노래 시킬까 봐서 그냥 선생님 눈 마주치면 노래 시키는지 계속 이렇게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제가 이제 반장을 했으니까 뭐 하다가 누구 노래 해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시킬까 봐서 절대로 눈 안 마주친다 이렇게 그냥 고개 숙여가지고 그 숱한 그 학창시절을 보낸 그 괴로움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우린 이렇게 괴로워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이제 학교 보내놓고 스승의 날 시간에 창간 수업하러 한다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 아들을 이렇게 그때 오락 시간이었는데 앞에서 누가 나와서 이제 막 노래하면서 아고 있네 노래하는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우리 아들이 나처럼 고개를 탁 숙이고 있더라. 자기 시킬까 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얘를 노래를 잘하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꾸 들으면 되거든요. 난 그 훈련을 안 했으면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성가대를 넣으면 계속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성가대 대장한테 우리 아들 좀 성가대 좀 이렇게 불러달랬더니 한번 시켜보더니 음이 안 맞다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떡해요. 제가 또 투지의 한국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이 뭐죠 피자를 해가지고 성가대 그 아이들 저 유초등부 아들 초등부 아이들 맨날 이렇게 간식을 계속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동을 해가지고 해주고 그렇게 노래 연습하니까 지금은 잘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의 약점은 들킬까봐 그죠. 그렇게 우리가 불안한 것이 우리가 죄에 노예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니까 그런 것이 이제 다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이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도 그러죠. 내가 이전에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예 그렇게 폭행자였다고 고백을 하고요. 이 바울이 그러죠. 또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약함을 자랑하라.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는 예수님이 높아진다. 그래서 모두가 은혜를 얻게 되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주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올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지요? 내 명예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죠? 내 얼굴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죠? 내가 한마디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소리를 듣든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증거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술에 쩔어서 살던 사람이 술 안 먹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은 그 모습을 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번 너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보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참 많이 있지만 옛날에 하루도 빠짐없이 도박을 했던 분이 도박을 끊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다고 증거하면 어찌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 만난 감격이 넘치고 있는지 이 예수님 만난 감격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보시면은 아까 읽은 거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 전도를 듣고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로 오게 된 거예요. 예, 예수님께로 오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 번만 증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또한 전도를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되었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우리의 구세주야, 구원자야. 한번 와서 예수님 봐. 예수님에게로 와.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0절로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잖아요. 믿게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자기 동네 오시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 와서 좀 이렇게 며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청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며칠 산다는 것은, 거주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을 상종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하는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는 것 또한 일반적인 일은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직접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 41절에 보시면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믿어진 사마리아 사람들이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전에 왜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고 아까 성경을 통해서 봤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자기 동네로 초청을 해서 직접 말씀을 듣고 이제 믿게 됐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네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앞부분에 예수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가짜일까요? 우리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까 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9절? 4장 39절 같이 보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말을 듣고 믿었잖아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 믿어놓고 이제 와서 내가 믿는 거는 네 말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직접 들어서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까 그 믿은 건, 앞에 믿은 건 이거는 가짜일까요? 아니에요. 진짜야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들고 영적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기도를 하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침이 있어서 그분이 교회를 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걔는 왔는데 잘 몰라. 얼떨떨해요. 자, 그럼 얼떨떨해서 잘 모르는 거를 안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면은요, 이 갓난아기가 돼서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믿으니까 오잖아요, 교회를. 믿게 되었죠. 그런데 신앙 초급반도 하고 신앙 중급반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니까 어때요? 확실히 알아지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죠. 체험을 한 거잖아요. 저기서 끝에 안다는 것은 우리 배를 보고, 이게 배야 아는 게 아니라 배를 먹어보고 배 맛을 알 때 정말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보고 이름 석자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면서 인격과 인간적인 이렇게 모든 것을 서로 알아갈 때 안다고 하는 거거든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더 깊이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숙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게 된 그 과정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변화가 있죠? 또 이것을 변화된 사람이 가서 예수님 와보라, 와보라 해서 우리 왔고요. 믿는 게 어떤 건지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예수님을 아주 깊이 만나게 됐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전했죠. 가서 전할 때 뭘 전했습니까?
변화된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했죠.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증가하는데 굉장히 귀한 핵심, 또 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거를 증거할 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일단 교회를 오게 하는 거예요. 일단 교회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경 공부를 또 하게 되면 뭐 앞에서 이 사람이 변화됩니까? 말씀 앞에서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난 감격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은혜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